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기마대 기마대고 되겠습니다. 일단 기마추첵기를 열고 진행해 볼게요. 마진출 면포까지 정의를 해볼게요. 일단 면포까지. 여기서 이제 포가 넘으면은 이제 많이 나왔죠. 차를 걸어라. 마가 났으니까. 장고보는 공 돌려버리면 되고. 이 장고보는 수가 좀더안 좋거든요. 이러면 이제 때립니다. 양포 죽이는 거죠. 안 먹으면 다시 넘어오는 거죠. 아, 여기 치겠다. 여기만 하나 주죠, 뭐. 포 넘기고, 이제 상으로 이제 장구 부르게, 부를 것 같습니다. 아, 장구도 안 부르시고. 이 선장구를 부르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그죠. 요것도 좀 약간 실수죠. 지켜주고. 마 하나 먹었죠. 핵이득. 지금 밀어서 싸움 붙이겠다, 이런 거고. 귀상까지 나가봅시다. 이게 싸움 붙이면 뭐가 하나 죽긴 하겠습니다. 먹으면은 먹으면서 마가 선수로 걸리는. 이제 피하면 포로 또 여기 조로 치니까. 더 봅시다. 여기를 또 먼저 응수하시네. 이런 포가 넘어와서 또 상을 한번 걸어보죠. 선수로 잡아갑시다. 진출합시다. 그냥 밀지도 뭐하게. 그냥 올라서죠. 올라서고, 밀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쓸면은 이제 상으로 양득 치겠다. 그러면은 합졸로 해서 삼졸로 간단하게 합졸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포달에 놓겠다는 거고. 무난하게 뭐 사놓고 마도 진출하고 한번 응수 한번 해주고. 지금 이렇게 양치 앞세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잡는 수도 둘 수가 있죠. 바로 가버릴까? 가버리면 사망 같은데. 에이, 먹고 갑시다. 다 먹고 가죠, 뭐. 안 지키는데. 먹고 먹고 또 포로 이 귀상까지 노리면서 고런 진행을 할게요. 주먹 먹어요, 주먹. 이 밀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여기도 걸렸는데요. 일단 먹읍시다. 지금 먹고 먹고 이게 또 상도 걸리죠. 먹으면서 이상 걸리고 이상 걸리고 양빵. 아, 여기를 취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또 양빵이죠. 먹고. 얘는 죽어 있으니까 먹고. 네. 먹고. 뭐, 지금 다 먹습니다. 얘는 이제 먹으면서 먼저 걸리네. 안 먹고. 아니면은 이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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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포 잡으러 가는 수. 그런 것도 좀들 수가 있고요. 얘 놔두고 얘를 먼저 먹을게요. 얘부터 먹자. 이 취하면은 면포 달라고 가볼게요. 내놔. 지금 먹으면 여기 먹겠다. 요러면 이제 얘를 요렇게 살려봅시다. 진출. 변으로 가는 건안 좋지만. 나가볼게요. 다음에는 마가 때면서 차 걸고 여기 때려버릴 수 있죠? 차가 취하면 차가 포 때리니까. 그런 진행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먼저 당겨버리신다? 이러면은, 다음에, 요렇게 밀면은 죽네요, 그죠? 먼저 빠져가지고, 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상이 좀 변으로 나가면서, 돌 수도 있겠습니다. 뭘 떠도 워낙 좀 좋아가지고, 장기가 지금. 여기 좀 희생을 하더라도, 장기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죽죠, 이러면. 먹고. 주문 다 먹습니다. 이제 포가 넘어서 이제 차를 걸겠다는 건데요. 먼저 장군 한번 물어볼게요. 사로 받는지 포로를 받는지. 응수를 한번 보고. 이제 포가 넘어가면 마에서 차 걸린다는 거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이 나가가지고 이쪽 뭐 대차로 붙이면서 정리를 해버려도 됩니다. 정리를 해버려도 되고. 상위 한 번씩 먼저 나가볼게요. 진출해주고. 이제 포가 넘어가면은 차를 이탈시키겠습니다. 뭐 대차례도 되고요. 포가 일단 그냥 살포시 넘어옵시다.
그냥 넘어갈게요. 포가 일단 넘어가주고, 포가 넘어가면은 이제 마이스가 차글리는 거수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상을 달라고 하는데 상을 죽이고 마가 진출해서 병을 먹을게요. 그냥 때려버리고 이제 이 포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진행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가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아 그런 순환 두시고 포가 이렇게 취하면 그냥 먹어버리고 이제 먹어버린 수도 들 수 있거든요. 워낙 유리해가지고 상이 여기 떠서 이제 차를 걸 수도 있죠. 이제는 먼저 이렇게 떠서 차를 먼저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제 달라고 합시다. 그냥 이거 먹어라. 내가 이거 먹을게. 요렇게 둡시다. 바꿔먹죠 그냥. 바꿔먹는 게 뭐 나은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버려야죠. 주고 이걸 또 살리게 되면은 이제 뭐 장고 보려고 이제 마가 뜨면서 이제 포놀이로 가는 수 그런 수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먹고 살을 올려가지고 이제 포가 여기 넘으면서 이 포를 좀 이제 포가 넘어갔는데 이제 포를 넘겨주고 이제 맞으면서 이 포까지 먹어버리고 이러면은 이거는 거지 외통 나오는 형태거든요. 기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외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자리죠. 얘도 먹어버리고 먹고 살을 취할 때 장군의 궁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먹고 뭐 그런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궁을 내리면 마가 먹고 살을 먹었을 때 포로 취하는 거고요. 하나 더 죽게 됩니다. 사가 하나 더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장기란 게 계속 또 똑같이 두면은 맨날 졌는데 또 졌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두면은 뭐 매번 똑같은 거죠. 자기가 둡는데 졌는데 전는 형태로 계속 두면은 그럼 계속 뭐 3만 발을 두든 뭐 4만 발 두든 고급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먹고 이제 마가 걸리게 되고 다음에는 지금 마가 걸렸고요. 이제 마 살리고자 뭐 이렇게 뭐 진출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포가 있어서 이 사가 부동이니까 요렇게 이제 외통이죠. 이 포가 있어서 이제 사로 못 먹고 포가 있어서 공으로 못 먹는 외통 형태가 됩니다. 잘 뒀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이네요. 일단 기마 쪽 찾기 열어가지고 차병 묶고 놓고 두겠습니다. 마진출하고 면포 놓고 정형체를 볼게요. 일단 면포까지 놓고 아 기마가 나오신데 이러면은 일단 장고를 먼저 불러서 변형인지 정형인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정형 차리셨죠? 상 나가가지고 일단 병 달라 물어볼게요. 합병을 할 건지 올릴 건지 변으로 쓸 건지 그에 따라 이제 보신이 달라집니다. 연장자님 어서 오세요.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귀상 나와서 두겠다는 거죠. 차가 빠져가지고 이건 저는 5선 나가가지고 공략을 좀 제일 많이 합니다. 귀상 나오면 나중에 상이 상명 막으면서 이제 양차 합세하는 그런 수 좀 많이 두거든요. 차가 올라서겠습니다. 예릴님 어서 오세요. 아 예릴님 오늘 판장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재밌었겠는데요. 판장기를 언제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상에 따가지고 이제 차를 걸면서 좀 기본적인 행마죠. 차가 양차 합세하면서 이 병을 노리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양차 합세하면서 이제 병 노리는 이 상으로 이렇게 졸 때릴 수 있거든요. 아 요거 좀 행마를 먼저 좀 응수해주고 가는 게 좋았던 건데 이렇게 때리면 이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으면 이제 마가 뜨는데 아 그냥 공을 트셨네. 일단 그러면은 먹어봅시다. 먹고 네, 황야의 전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쪽이 병이 하나 죽으면서 이쪽이 약해지거든요. 이 양포가 있기 때문에 상이 나중에 떠서 이 기마를 노리면서 그런 행마도 좀 노릴 수가 있고 이쪽이 좀 약해집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더 막거든요. 이쪽 차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이쪽으로 들어서 이쪽 공격하면 이쪽이 좀 저는 공략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쪽이 상대방분이 우진이 기마 쪽이 약해질 겁니다. 대차라고도 이 차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장고를 하시는데요. 아이고, 아 들어오셨네. 먹고. 그렇죠. 지금 나갈 타이밍이 아닌가 같았습니다. 그죠? 상이 빠져가지고 여기 롤일 수도 있고요. 일단 귀마까지 나가봅시다. 저도 이쪽을 좀 수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분할하시겠다 그런 거죠. 일단 상이 빠져가지고 이 말을 한번 노려볼게요. 말을 노려주고 마가 이탈되면 이 차가 내려와서 이 병 달라고 하면 병이 사망이죠. 말을 내려가지고 무조건 응수하겠죠. 아마 무조건 응수할 겁니다. 응수할 때 차가 이 병을 달라고 하면 이 독병이 외롭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병 달라고 하면은 이 병이 좀 살리기 어렵죠. 이 마가 있을 때랑 좀 다른 게, 마가 있으면 상으로 치면서 뭐 여기를 지켜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먹으면서 또 마가 또 선수를 올리거든요. 아, 지금 이제 먹으면은 이제 차가 나와서 지켜주겠다. 그런 수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먼저 먹으면서 이 말을 노리는 수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먼저 먹어버릴게요. 먹으면서 말을 노려봅시다. 말을 선수로 노리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차로 지켜준다 이거죠? 먹어주고. 이 차로 말을 지켜주면 이게 차가 또 묶이죠. 이게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것도 좀 그렇게 좋은 행마 같지는 않습니다. 잘 뒀습니다. 갑자기 매판 두고 5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를 잡았네요. 일단 기마초 책길 열어가지고 차병 묶어 놓는 게 정수가 되고, 이 상이동 이런 행마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양찾기로 확보해 볼게요. 오히려 이제 막아 나가는 일수보다 더 못하거든요. 면포를 일단 먼저 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찾기로 확보하고 이제 면포가 가장 빠른 행마죠. 막아 나가서 다리를 놓는. 일단 포가 차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걸어버리면, 이제 포를 넘겼을 때 걸어버리면 차가 못 나가니까 차를 빼주는 게 좋고요. 이제 뭐 장군 부르거나 하면 그때 이제 포를 넘기면 되죠. 지금 마상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상 나가겠습니다. 변으로 합병하지 말아요. 이렇게 응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포 배치하면 되겠네요. 당기고 두시고. 일단 면포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세 번째 라인이나 잡아가지고 이쪽 독병 노리면서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달려가는 수가 있죠. 이제 포를 이렇게 넘기셨는데 다음에 그냥 여기 달려가면 죽죠. 일단 여기 갑시다. 뇌나 이제 올리그라이더 그냥 먹으면 되니까 변으로 쓰면 귀상으로 치고요. 올리면 먹고 장군 부르면서 상을 먹는 수, 그런 수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올렸을 때 먹고 난 데 이제 포사이 마사이 끼우는 수도 또 있죠. 그런 진행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먹어버리고 상으로 이제 아마 조를 치는 분이 뭐 가장 많죠 이게. 근데 어차피 죽습니다. 이런 자리 가면서 먼저 포를 한번 노려주죠. 이제 포를 넘겨라는 거죠. 양포 분할 뭐하게. 포를 넘기면 그때 장군을 부르고 먹어버릴게요. 지금은 포를 넘길 수밖에 없고요. 장군 불러가지고 양포 분할도 못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꿀꺽 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세한 차이인데 요런 행마에서 상대가 포 분할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냥 바로 왔으면 바로 장군을 부르면은 나중에 이제 포를 이렇게 넘기면서 분할하겠죠. 그죠? 다음에 또 여기 오면은 이 병이 죽었죠? 다 잡고 합시다. 다 잡고 못 보자. 이게 지금 이렇게 쓸면서 대차를 모아거든요. 차가 차 때리면서 먼저 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어. 올리더라도 상기니까 죽었거든요. 먹고 또 여기 또 양득 또 때릴 수 있죠. 이 양찾기를 열어서 차가 빠르게 나가서 공격하는 이런 행마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급장기 저단장기에서 흔히 좀 많이 나오고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장기가 이게 정체가 좀 되어 있다가 잘 안 되면요. 그 구간은 이제 돌파하면은 갑자기 뭐 몇 단계 뛰어넘을 겁니다. 8급이 아니고 뭐 5급 아니면은 뭐 4급 이런 식으로 확 뛰어넘거든요. 그런 좀 정체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장고를 불러주고 이게 4로밖에 받지 못하죠. 아 지금은 이렇게 가더라도 이제 포가 이렇게 그냥 넘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장고를 불러놓고 여기 와가지고 포랑 마 양방 노리려고 했는데 그럼 다시 포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려고 했더니만 상황이 지켜주는 자리네요. 그냥 밀어봅시다. 가라! 다시 쫓아주고 다시 이제 여기로 오면은 얘가 이걸 먹지를 못하거든요. 먹으면 포가 죽으니까 요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뜨면서 말을 노리게 되면 마가 여기 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핵마를 계속 강제하는 거죠. 이제 나오던가 뒤로 가던가 둘 중 하나죠. 네, 잘 뒀습니다. 이게 마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지켜주는 그런 수를 둬야 되는데 이제 뒤로 빠지게 되면 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죠. 이제 마가 갈 자리 여기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는 이런 대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뒀습니다. 네, 계속 둬야죠. 그 초기화를 하시고 그러면 안됩니다. 초기화를 하시고 그러면은 실력의 전혀 향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 계속 두면서 부딪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복귀를 안 하시면은 대국 돈 게 이제 뭐 좀 무의미하죠. 맨날 같은 데로 두면은 뭐 실력 향상이 없죠. 네, 기마대 기마대국이고요. 기마축 찾게 열어봅시다. 차병 묶어놓고 항상 뭘 잘못 뒀는지 그런 걸 꼭 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진 거를 복귀를 해야죠. 이긴 것보다 진 거를 꼭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귀마 나오셨는데 또 양찾기를 열어봅시다. 귀마장기는 항상 찾기를 꼭 여셔야 됩니다. 찾기를 꼭 열어줘야지 되고요. 차가 진출해 볼게요. 차를 좀 많이 쓰는 귀마 형태상 좀 많이 쓰거든요. 원악마보다 원악마는 찾기를 굳이 안 열어도 되는데 귀마는 꼭 찾기를 하나 열어줘야 됩니다. 마진출해주고 면포 여기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한가 들어서가지고 병을 한번 노려볼게요. 포 넘겨주고 장구를 부를 수 있게끔 뭐 여기 먼저 한데 일단 장구 불러가지고 먼저 응수로 볼게요. 면상을 하는지 응수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 면상이 좀 농포 같죠? 일단 차가 있으니까 일단 빠질게요. 여기 달라고 하면 또 밀면서 수화 좀 걸리니까 빠져보겠습니다. 상진출해가지고 병 달라 노려주고요. 어? 이러면 이제 장군이 차가 죽는데 날라갔죠. 이러면 완전 망했죠. 합병을 하든 응수로 한번 해줬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 한방에 항상 이런 수를 상대가 한 수를 두면은 이런 행마를 좀 잘 보고 응수를 하셔야 됩니다. 기물이 나오면 뭐가 걸리는지 내 기물을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죠. 마가 이렇게 지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합병을 하든가 야, 아마 마가 이렇게 나오고 지키게 되면 저 이렇게 치려고 했거든요. 먹고 이렇게 장구를 부르면서 포로 맞게 되는데 이런 정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만 나가가지고 면포하는 이런 수도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마가 나오기 전에 이제 합병을 해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를 또 때릴 수도 있거든요. 먹었을 때 먹으면은 이제 포가 이제 상을 치하는 요런 진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님 어서오세요. 알람이 좀 잘 안 뜨네요. 알람이 잘 안 뜨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잘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